두튜비. 오늘은 개 놀이터에 가는 두부. 너무 좋은지 창문에서 뛰어내릴 기세입니다. 드디어 개 놀이터에 도착. 오늘 두부는 여자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섹시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. 와우!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둘러보는 두부입니다. 생각보다 남탕이라 당황합니다. 이 녀석 기대했구나. 처음으로 마주친 강아지. 관심을 가지며 다가옵니다. 친구를 못 사귈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.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개들과 어울리고 개들과 뛰어놀고 개들과 친해지려고 왔는데 사람이랑만 있습니다. 자꾸 안아달라고 떼쓰는 두부.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아줬습니다. 헥. 두부를 위해 인싸인 제가 시범을 보입니다. 안녕. 저 녀석이. 친구를 사귀기 위해 조금 더 매력 어필을 해보았습니다. 잡초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.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의자에 앉아 심도 높은 작전회의를 해봅니다. 저는 기죽은 두부를 위해 큰 소리로 응원도 해줬습니다. 응원을 받아서인지 당장이라도 친구를 만들 기세인 두부. 새 친구 바위입니다. 걱정입니다. 두부 빼고 다른 친구들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? 금 무언가 생각에 잠겨 보입니다. 갑자기 사라져 안 보이는 두부. 어? 다행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를 둘이나 적을 둘이나 만든 두부입니다. 평소에 제 말을 잘 듣는 두부에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해줍니다. 친구한테 다 예뻐하자. 제 말을 알아들었나 봅니다. 개 코딱지로. 진정한 아싸가 된 두부입니다. 그런 두부가 외로울까봐 저와 언니는 다른 개들을 대신해 개가 되었다 생각하고 두부와 함께 신나게 놀아줍니다. 전혀 신나하지 않습니다.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개들이 많이 빠진 상태. 오늘 친구 만들기는 대실패인 줄 알았는데 아까 두부와 현빛 든 친구들이 쿨하게 다가왔습니다. 안녕. 이렇게 억지로 훈훈하게 마무리. 오늘 너무 즐거웠던 두부와의 데이트.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거기서 먹은 제육볶음. 듀튜비.